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금의환향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성공을 해서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라는 말인데요. 저와 함께 작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에서 만점과 1등급을 받고 그 공부 비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백호와 함께 성적 상승의 길로 백호로드 생명과학 만점을 받고 의대 합격한 선배들입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자, 먼저 남학생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할 24학번 허동준입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4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문승민이라고 합니다. 좋은 대학교도 들어갔는데 또 외모도 아주 그냥 자체 발광.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쭉 모아서 질문을 좀 할까 하는데요. 몇 번 도전했는지, 어떤 전형으로 들어갔는지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수능 포함해서 총 4번의 수능을 응시를 했고 수시 논술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전에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었나요? 네, 저는 재수 때 연대를 합격을 해서 다니다가 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또 두 번의 수능을 계속 도전을 해서 결국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기숙학원에서 재수를 해서 정시 전형으로 이번 연도 수능을 보게 됐습니다. 정시인데 수능 생명과학은 몇 점 받았고 전체는 어떤 과목을 몇 점 받았는지 공개를 좀 할 수 있나요? 저는 수능 생명과학은 만점을 받았고 전과목에서 국어 두 문제를 틀렸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두 개 틀렸다고 합니다. 그 많은 학생들 그걸 잘 몰라요. N수생들 수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합격률도 저는 생각보다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3수, 4수로 수시 의대를 합격한 친구들이 꽤 있어서 저 같은 N수생들도 충분히 수시에 도전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 몇 군데 쓰셨을 거 아니에요? 논술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요?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수과목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수학, 생명 모두 다 교과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능 수학만 대비를 잘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경쟁률이 얼마였어요? 이번에 제가 응시했던 학교는 400:1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논술의 신이다, 진짜. 기회는 많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유념해 두시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걸 무조건. 그래서 수능도 엄청 잘 봤고 벌써 두 개 틀렸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엄청 잘 봤어요. 그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의대 꿈이 어렸을 때부터 혹시 있었어요? 고등학교 진학하고 나서부터 의대에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혹시 집에 의대 쪽으로 좀 종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물론 집안의 영향도 많이 받긴 했는데 의사라는 직업 자체를 갖게 되면은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나 선택권이 되게 넓어진다는 것에 맞아. 장점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도 의대를 진학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의사셔가지고 이쪽도 아버지 진료하실 때 종종 놀러 갔었어서 저도 의사가 돼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자기 생각이 있든지 간에 목표가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그런 꿈을 갖고 좀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MBTI, ISTJ인 그 MBTI가 공부를 잘하고 의대를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MBTI 뭐예요? 저는 ENFJ입니다. ENFJ. 네. 저는 ISTJ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그 공감이 되나요? 주위에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소문이 난 것 같은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럼 다른 MBTI를 가면 가능성이 좀 낮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우습게 소리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크게 개의치 마시고요. 의대 생활에 대한 본인들이 생각했던 기대나 이런 거 좀 있어요? 예과 때는 동기들이랑 많이 놀 수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그런 생활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생활 중에 혹시 연애도 있나요? 당연하죠. 동준 학생은 의대 생활 기대하는 게 좀 있나요? 술을 좀 많이. 술을? 멋있네. 자, 이번에는요. 수능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았고 한 2, 3분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게 작년에 그 17번, 19번이거든요. 돌연변이랑 가기도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풀었는지. 17번 같은 경우에는 좀 막히는 게 있었어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귀두법을 써서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만점을 받았고 다 풀고 나서는 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 마찬가지 17번, 19번은? 네, 저도 귀류로 그래도 논리적으로 풀어내서 제 답에 확신을 갖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 과정들이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기출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게 그 시간 확보에 제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최대한 빨리 풀었을 때 실수가 안 나오는 시간대를 어느 정도 감이 오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계속 푸는 연습을 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이제 킬러 문제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시간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개념형 문제에서 우선 최대한 시간 확보를 많이 하려고 했고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 풀이량이 많아야 그만큼 경험도가 쌓이고 시간 단축이 많이 된다고 느껴서 또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오랫동안 한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그렇죠.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당 거의 10분 넘게도 걸렸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저는 그래도 10분까지는 시간을 들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 좀 더 써주면 안 될까요? 1년 만에 생명과학이 정복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합니다. 그 만약에 동생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이제 고3 시작하는 동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작년 수능 기조였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투자만 이제 충분히 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간 투자를 충분히 아는 상태로 물어본다면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탈 공부량, 공부 시간이 받쳐주면 생명과학원에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학생들 공부할 때 이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 취침 시간이랑 이제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시켜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12시에서 6시 정도 자서 한 6시간 정도 자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후 6시 이후에는 안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6시부터 아예 저녁 때는 아예 안 잤어요? 네, 아예 안 잤어요. 고3 때는 몇 시간 잤어요? 고3 때도 마찬가지로 6시간 정도 잤는데 그때는 이제 1시부터 7시 이런 식으로 잤었는데 제가 재수를 해보니까 12시부터 6시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낮 시간 동안 공부할 때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졸릴 때도 있었는데 가급적으로 최대한 안 자려고 했고 내가 너무 졸릴 경우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잤는데 수능 끝난 이후 시간대에 자려고. 아, 수능 시간에 집중하는 습관을 몸에 만들어 놓으려고? 쉬고 싶은데 쉬는 게 죄책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죄책감 없이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반나절 정도는 편하게 휴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일주일 중에? 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갈 힘이 또 생기고 또 아 맞다 나 어제 놀았었지 하면서 오늘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면서 더 의욕도 생기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뭐 했어요 그때? 졸리면 자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 네. 부모님이랑 같이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때가 네.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분위기가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온라인상에 학생들이 질문을 한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 질문통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 질문들이 있죠. 여기서 좀 뽑아가지고 한번 제가 읽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잔. 현역 생물 수능 과목으로 선택한 학생입니다. 현역이다 보니 내신 준비로 개학하고 나면 내신 준비로 생명에 소홀해질 것 같은데 현역 때 개학 중에는 어떻게 생명 수능을 준비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내신이 바쁜 것은 맞기 때문에 내신 기간을 한 2주 정도 잡았다고 쳤을 때 그때가 아니면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쁠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정도 공부를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노란색으로 이번에. 아침에 일어나실 때 또는 학습 중에 잠을 쫓는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아예 잘 때 핸드폰을 선반 위에 올려둬서 이제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듣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알람을 끌 수 있게. 그리고 학습 중에는 졸릴 때 사실 10분, 20분을 많이 잤었고 아하. 그래도 졸리다 싶으면은 뭐 시원한 걸 마시거나 여건이 된다면 한 1, 2분 정도 걷거나. 동규 학생은 뭐 아침에 기상하는 그 노하우 좀 있나요? 약간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나 아니면 피아노로 설정해 놓으면 기분이 좀 더 좋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또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컬 쪽으로 꿈을 가진 학생입니다. 계획을 잘 세우는 꿀팁과 잘 지키는 법이 궁금해요. 제가 생각할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꿀팁은 자신의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학생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메디컬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거를 목표로 메디컬에 들어갈 만한 애들이 할 만한 계획을 세우고 공부량을 그 정도에 맞추면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많이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선 6모, 9모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6모 전까지는 뭘 끝내놓고 매일매일도 계획을 짜서 맨날 플래너를 썼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과목별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자기 부족한 과목마다 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이렇게 배정을 해두고 플래너에 써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엔 노란색 한번 해볼까요? 혹시 선배님들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나요? 하루 그냥 쉬기엔 다른 친구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다는 불안감과 야외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 죄책감 또 나왔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슬럼프 빨리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해야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네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함이랑 쉬고 싶다는 마음이 이렇게 공존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쉴 때는 마음 편하게 쉬어야지 또 다음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또 불안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또 자기 자신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자, 두 학생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면 특별한 대상을 좀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높은 목표를 잡은 만큼 더 힘들지만 그만큼 더 많이 버텨줬으면 좋겠고 이 정도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3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연수생 분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수능 난이도도 그에 맞춰서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 실력이 충분히 좋아졌 않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아직 수능 때까지는 많이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말고 후회하지 않는 1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학생과 제가 기념 촬영 좀 한번 좀 셀카 한번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하냐 이거 사과 안 써봤어. 놀라야지. 자